굿모닝. 안녕하세요. 네, 12월 30일. 오늘 금요일 아침. 2022년 마지막 12월 금요일 아침입니다. 날씨는 약간 흐린 듯해도 구름이 없어서 일출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 금토일만 지나면 2022년은 저희들 곁을 떠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오늘 금요일 아침 일출을 함께 기다려 보겠습니다. 점점 해가 떠오르려고 동녘 하늘이 아주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젠 해는 오늘도 또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또 떠오를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2월 30일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 일출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둥근 해가 떠올랐습니다. 네, 아주 둥근 해가 멋있게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생방같이 둥근 날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금요일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떠올랐습니다. 이제 2022년 마지막 금요일은 우리들의 추억 속으로 오늘도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희망찬 아침이 시작됩니다. 네. 날씨는 아주 쌀쌀한 날씨네요. 그래도 저기 이렇게 피어오르는 보일러 연기와 함께 일출이 아주 멋있게 또 오늘 아침에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1년 365일 중에 이제 3일이 남았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 일요일은 1월 1일이네요. 오늘 금토.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을 그래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멋진 일출을 보여준 하늘과 태양에 감사하면서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태양을 맞이하여 봅니다. 네,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모두 모두 땡큐! 땡큐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연구소 허니알매 자연을 사랑하고 일출을 사랑하는 자연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출을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12월 31일 토요일은 라이브 방송 실방을 내일 아침은 7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실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동해 바닷가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일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 떠오르는 이 광경을 보시면서 새들도 짖어주고 넘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구름 한 점 없이 오늘도 맑은 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모두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